마파라치진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밤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빈은 인스타그램에 흑백의 사진과 영상을 올려주었는데요. 특히 연습실에서의 빈의 셀카 사진은 쬐끄만 얼굴과 대조적으로 남성 및 외신 풍기는 우람한 팔뚝이 팬들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와, 얼굴은 주먹만한데 팔 엄청 커졌어. 빈은 연습 중인 다른 멤버들 영상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글 백음악으로 깔고 비와 지민, 정국 셋이 함께한 전류가 팍팍 흐르는 재밌는 영상도 올려졌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민소매의 우람한 팔뚝의 비 포스가 완전 상남자 그 자체였고 머리를 묶은 정국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언제나처럼 귀여웠고요. 또한 정국의 모습에 팬들은 아니 정국이 왜 이렇게 얼음 공룡됐어? 정국의 반묶음 머리 스타일에 팬들은 설레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한 적이 있었죠? 쿠키, 이 머리 스타일이라면 겁나 섹시해지는데. 지민은 지난번 라이브 때 이번 주에도 팬들에게 찾아와 주기로 했지만 역시나 요즘 너무 바쁘죠? 지민은 어제 유버스에 찾아와 요즘 일정이 바빠서 다음 주에 라이브 찾아올게요. 미안해요. 라며 원래 어제 하려고 했는데 약속 어겨서 미안하고 우선 내일 만나요. 라며 팬들이 혹시나 기다릴까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역시나 팬들이 예상했던 대로 진은 이영지의 술 먹방, 차칠풀, 차린 건 집불도 없지만에 출연한다는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술 마시면 귀여워지는 남자 진, 감당할 자신 있나요? 슈퍼스타 진이라고 합니다. 먹을 신용만 했는데 잠깐만. 아 먹지마! 먹지마! 아 슈퍼스타로서 이런 것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 슈퍼스타는 뺄 법이었거든. 진의 불의의 명곡 슈퍼참치의 수줍어하는 모습이 또 대박 재밌었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좋겠어 이 노래. 아 진짜 아 너무 부끄러워 진짜. 아 참. 아. 이영지도 예고편이 나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도 그동안 말하고 싶어 죽을 뻔했다며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진은 팬들에게 이영지님이랑 저랑 술 마시는 속도가 빠르니까 따라하지 말라며 팬들을 챙기기도 했습니다.